간장 새우 볶음밥이 오늘 14봉. 네. 그리고 치킨 카레 볶음밥이 4봉. 해서 오늘 총 18봉을 가져가시는데요. 네. 와, 봉당 무려 또 250g씩 넉넉한 양 담으셨어요. 양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보시면 가격이, 어머, 18봉인데 가격이 지금 35,910원이면, 어머, 18인분이 그러면 한 개당 얼마예요? 1,995원꼴로 네. 정말 한 끼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1,000원대로 이렇게 맛있는 네. 볶음밥을 오늘 현장에서 네. 가능합니다. 한번 후라이팬에 불만 켜주세요. 그리고 네. 나서 그렇죠. 자 여기 오. 사실은 기름도 필요 없는데 그냥 하셔도 돼요. 자 그냥 하시는 것보다 이걸 넣으시면 예. 더 편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렇게 하시고요. 야, 아, 이게 요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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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이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살아있어요. 네. 이게 바로 기술력 보세요. 이게 왜냐면 쌀이 살아있잖아요. 네. 급속 냉동시킨 거잖아요. 그쵸. 압축시켜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조금 지나가면요. 네. 얘들이 희한한 게 이 봉지 안에 있을 때는 각자 이렇게 따로 있어. 그랬다가 그랬다가 후라이팬에 딱 들어가면 얘들이 네. 만나, 우리나라 만나. 국민성처럼 달라붙어. 달라붙어. 그래서 네. 입에서 씹히는 느낌이요. 그쵸. 아주 좋습니다. 아니 정말 후슬후슬하면서 바로 그렇죠. 새로 진 밥으로 딱 만들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맛을 느껴볼 수 있다는 그리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 잠깐 보여드리면 새우가요. 네. 요게 지금 이렇게. 맛간장을 따로 만들어서 네. 새우 자체가 새우장에 담궈놨던 거예요. 그쵸. 그래서 새우 맛이 따로 있어요. 네. 간장새우란 말이죠. 그렇죠. 간장새우를 싹 해가지고 넣어서 그렇죠. 그다음에 야채랑 국내산 쌀이랑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해드렸는데 지금 거의 밥이 다 됐어요. 자, 무슨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파인애플 보니까 또. 네. 자, 좀 드세요. 정말 맛이 또 새롭네요. 예, 아니, 이게 네. 새우가 살아있고. 저는 밥만 한번 먹어볼게요. 그래서, 아, 이거 좀 많이 드세요, 제가. 노린장 좀 터뜨려야지, 노린장. 아유, 내버려 아껴 먹으려고 그런 건데. 좋아요. 이걸 지금 오늘. 네네. 지난 토요일. 일요일,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점심까지 지금 한 대여섯 끼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계속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나 이거는요, 간편한 게 뭐냐면요, 프라이팬도 귀찮다. 그쵸. 그러면 그냥 렌지에다가 4분에서 5분만 딱 넣으면요, 밥알이 너무 귀엽게 살아있으면서 입에 들어가면, 네. 진 거 싫어하는 분들은요, 밥알에 그 느낌이 씹히는 맛이 너무 좋아요. 약간 꼬슬꼬슬한 그런 맛. 그렇죠. 살아있어요.